네, 리오프닝 관련 또 최대 수혜주 한 섹터 하나, 또 항공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사실 지금 이제 생각보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세 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에서 도출도 많이 되어 있고, 그 네. 다음에 기대감을 이제 보통 두번 정도 나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작년 11월, 그다음에 올해 6월 두 번의 강한 시세가 분출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된 후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기대감보다는 지금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일부 지금 네.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실제로 지금 확진자 2,000명대를 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그쵸. 그다음에 최대 5,000명까지는 일단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욕구가 이제 외부로 나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이 네. 조금 지속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포지션에서는 성장성이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이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이제 적정한 매수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업이 가장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 했었을 때뭐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관광 쪽이나 아니면 이제 여행 쪽이나 특히 해외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네. 주변에도 봤었으면은 나는 이제 무조건 만약에 풀리자마자 바로 해외로 가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항공 업종을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내수보다는 이제 외수, 이제 그러니까 왜 국제선, 국내선보다는 국제선 쪽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항공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 당연히 항공주 안에 수많은 이제 뭐 대형 항공사도 있고 이제 LCC, 저가 항공사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대형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가 항공사들은 지금, 직원들의 임금까지 반납하면서 지금 살리기 나선 그런 분위기인데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대한항공 뭐 비롯해서 아시아나항공들이 좀 생각되는데 최근 어떤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이제 일단은 합병 직전이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뭐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3만 원대에서 초반대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를 일단 지지선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 아시아나항공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하게 2만 2천 원 초반대를 지금 지지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여기서 별도 이슈보다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양쪽 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은 마지노선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저가 항공사 중에서 에어부산을 보시면은 차트가 이제 지지는 나오고 있는데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가 항공사는 조금 이제 매수보다는 이제 조금 대형사로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게, 워낙 재무구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공시가 나올 가능성도 다시 한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 대한항공이 되겠군요. 네, 네. 대한항공을 빼고는 사실 이제 항공주에 투자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뭐 정상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재무구조라든지 기타 그쵸.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난제들이 많은 있어요. 네. 상황이고요.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작년에 정말 좋은 이제 사실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 항공물류라는 이제 다시 한번 그쪽으로 강한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이 전환이 빠르게 맞아요. 이루어졌기 네.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아졌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체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전에 안 좋았던 부분들을 이제 1년 동안 많이 고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3분기 실적도 항공 쪽, 항공물류 쪽 호조와 함께 굉장히 이제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훨씬 이제 항공 쪽을 투자를 하실 거면은 대한항공도 아니라 그냥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아니라 그냥 대한항공만 한 종목만 보셔도 조금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매매 전략도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는 제가 3만 원대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뭐 적정 좋은 매수가로는 한 3만 원 이하에서 2만 9천 원 후반대를 요 라인대를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앞으로 남은 호재가 일단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마무리돼가는 직전 단계인 지금부터 슬슬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3만 9천 원입니다.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로 가장 큰 수혜가 나올 것이 이제 항공 쪽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오히려 더 강한 수급을 동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장에 호텔신라가 컨센 하에
를 해가지고 시장이 괜히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 컨센이 좀 하회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방 포지션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많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9,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거고 손절가로는 한 28,000원, 25,000원 요 라인을 두 가지 지지선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